아, 그럼요. 깨끗하게 씻은 맹문동은 햇볕에 골고루 말려주는데요. 이렇게 잘 마른 맹문동은 유용한 약재가 됩니다. 아, 그래도 아직 손이 꽤 많이 가네요. 맹문동은 기침, 가래 등 기관지에 좋고 항산화 작용 및 면역 증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방향 하편에서는 허혈과 번갈을 제거하고 폐를 맑게 하고 신경을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황사철에도 아주 좋습니다. 음식으로 먹으면 더 좋은 맹문동. 먼저 백숙에 대추와 함께 맹문동을 넣고 끓이면 영양에도 좋고 국물의 깊은 맛을 한층 더 살려줍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평소 물 대신 마신다는 맹문동 차. 진하게 우러난 구수한 맛이 일품이고요. 마지막으로 맹문동 조림은 간장과 올리고당에 졸여 달콤한 밥반찬으로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맛있게 봄철 건강을 지키는 방법! 네! 몸! 와! 맹문동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아주 크시네요. 네. 근데 맹문동이 약재잖아요. 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는 많은 요리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어우, 놀랬네요, 어머니. 그렇지. 네. 예. 지금 한참 맹문동 제철이거든요. 아. 그러면 음식 네. 다양하게 하면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네. 좋고 예. 먹으면 피부도 좋고. KBS